참으로 눈부신 봄날입니다. 아이고. 이 모두가 한때일지라도 다시 만나 다행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와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조화의 결과물이라는 뜻도 되겠죠. 오늘은요, 이 대자연의 섭리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두 도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봄날의 풍경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꽃과 밥상이 푸진 계절이죠. 분명 바다 건너 국경을 달리하고 있건만 두 도시 모두 오간 세월이 깊어 서로를 물들이고 변화시키며 각자의 지혜와 풍미를 더해왔습니다. 가깝고도 멀다고들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듯 닮은 밥상. 오랜 시간 음식으로 지란지교를 맺어온 부산과 대마도를 만나러 갑니다. 바깥 세상을 향해 제일 먼저 문을 열었던 개항의 도시 부산. 국제적인 무역항답게 다양한 문물과 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인데요. 길거리 음식부터가 남다르더군요. 이건 무슨 음식입니까? 안에는 아이스크림이고 아이스크림 마시멜로가 하고 있는. 와서 잡수는 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이 제일 많아요? 한국 분들도 있고 외국 분들도 있고. 한식은 물론 각국의 디저트까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미식의 도시입니다. 세계 시장이야, 세계. 세계 먹거리 시장. 대체적으로 이쪽이 이제 대만, 또 여긴 일본, 미국,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의 음식이 거리에 나와 있네요. 재밌습니다. 이국의 향이 어우러진 맛의 용광로. 그래도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따로 있죠. 네, 이 지역이 시장도 있고 골목은 좁지만 사람 막내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가 봉래동 시장, 고구슬 시장입니다. 시장터. 아, 시장, 이거 다 시장터였었습니까? 예, 예, 예. 우리가 1953년도 6.25가 끝날 시점에 창업을 했거든요. 아, 그럼 피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무래도 피난민들이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부산에 오래된 어묵 회사를 찾았습니다. 많이 계시네. 사람들이 뭐 오는 겁니까 저기는? 아, 일본 유학생들이 오늘 체험하러 왔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요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 부산 어묵 만드는 체험이 인기라는데요. 어묵 종주국인 일본에서 온 분들까지 참여를 한다니. 부산 어묵의 매력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물론 이제 일본도 어묵이 있죠. 그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가 다를까요? 식감이
일본 어대는 좀 부드럽고 근데 한국 어대는 좀 쫄깃하다. 네. 네. 금물은 한국에 와서 처음 먹었는데 금물도 진짜 맛있었어요. 일본보다 짜지 않아요. 짜지 않다. 네. 1900년대 초 부산에 상륙한 일본 어묵 가마보코는 비난 시절을 거치면서 서민들을 위한 어묵으로 탈바꿈했죠. 외래의 식문화일지라도 100여 년 동안 식탁에 오르며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된 음식. 그 상징이 바로 부산 어묵입니다. 미애 씨와 소영 씨는 이 도시에서 음식으로 맺어진 둘도 없는 단짝이랍니다. 요리를 전공하고 함께 향토 음식을 연구해온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부산의 제철 산물들로 밥상을 차린다는군요. 이거요. 이거 군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보통 군소를 안 하고 군수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특이하죠. 군수. 그래서 자식들이 다음에 크게 좀 잘 되라고 그래 했다는 얘기도 어른들이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체가. 같은 식재료라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요리하는 법도 다르기 마련이죠. 아, 저는 부산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주도 분이세요. 그것도 같은 고향이시고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제가 장녀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런 게 있죠. 부모님 고향이 제주도라 해산물에 익숙한 소영 씨와 달리 미애 씨에는 바다와 거리가 먼 경남 창녕이 고향. 50여 년 전에 이곳 부산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부산에 여기 지하철 저거 전부 새로 깔았거든요. 네. 그 깔 때 댕김 일도 해봤어요. 아이고 지하철. 그때 일단 하루 100원. 100원? 예. 아이고. 안 좋은 것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날짜만 지내가 뿐네. 세월이. 예. 부산이 제2의 고향이 된 사람도 부산에서 태어난 이도 부산의 대표 먹거리로 손꼽는 것이 있죠. 싱싱한 해산물 요리입니다. 그 부산은 해물 집결지잖아요. 그래서 온갖 해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다 해서 해물뚝배기는 해물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은 굉장히 맑은 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제주도 음식이었더라고요. 제주에선 물회나 탕을 만들 때 고춧가루나 고추장 대신 주로 된장을 사용하죠. 고향의 맛이 그리웠던 소영 씨 어머니는 부산 해물탕에 구수한 된장 양념을 더했다는군요. 부산과 제주의 맛이 어우러진 색다른 해물 요리가 완성된 거죠. 봄이면 제철을 맞는 바닷손님이 있습니다.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일반 오징어하고 달라가지고 살이 되게 부드러워서 어른들이 드시기 되게 좋습니다. 애들. 부드럽고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 또한 일품인 갑오징어. 봄이 되면 이 갑오징어와 함께 제철 해산물을 이용해 산적을 만든답니다. 이바지 음식이나 잔치상에 오르는 지역 별미라네요. 제주도에서도 상어고기, 근데 경북 쪽에서는 돈베기라고 해요. 돈베기. 예, 그래서 돈베기 산적 그래가지고 경북 쪽에서는 이게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 잔치를 못 한다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 해물 산적에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식재료는
돈백이라고도 불리는 상어고기입니다. 간장 양념에 재운 뒤 꼬치에 꿰어 구워내면 귀한 돈백이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쌉싸래한 향과 쫄깃함을 자랑하는 부산의 명물 군소도 단골 메뉴라네요. 갑오징어 예쁘게 잘 됐네. 이제 준비된 해물산적 재료를 양념장에 졸여내기만 하면 됩니다. 큰 어시장 덕분에 부산은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발달을 했는데요. 제사나 잔치상에 오르는 산적 역시도 풍부한 해산물을 이용해 바다의 참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산물과 함께 부산의 대표 식재료는 고구마입니다. 항구도시 부산에 웬 고구마인가 싶지만 사실 부산은 우리나라 고구마의 첫 시베지입니다. 250년 전 바다를 건너온 고구마는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고마운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고구마 순이라 그래가지고 고구마 줄기. 겨울철 되면 채소들이 없으니까 이게 묵은 걸 내갖고 조림도 해먹고 무쳐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고구마 줄기는 김치도 담가 먹지만 삶아서 묵나물로 해놓으면 겨울에 반찬 걱정을 덜하죠.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무쳐낸 이 고구마 줄기 무침만으로도 훌륭한 밥반찬이 되지만 고구마의 고향 부산에선 여기에 무 대신 달콤한 생고구마까지 넣어 고등어 조림을 해먹는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께서 장아찌를 갖다가 산초, 제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갖고 장아찌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냄새 잡을 때 고를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남 쪽이 그런 향신료 종류, 제피나 깻잎이나 향이 나는 걸 되게 잘 먹었었거든요, 자체가. 고향 장령식대로 산초장아찌를 넣는 것이 미애 씨만의 비법. 부산과 장령의 맛과 향이 어우러져 부산만큼이나 다채로운 고등어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달달한 맛의 고구마는 디저트로도 제육이죠. 먼저 잘 삶아낸 고구마를 으깨줍니다. 그런 다음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준비합니다. 으깬 고구마에 고소한 맛과 영양가를 자랑하는 견과류와 달콤한 꿀까지 넣어 경단을 빚습니다. 색색의 고물까지 무치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 경단이 만들어지죠. 그 자체가 일단은 맛있으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거니까 아무리 수입 때도 맛이 없었으면 애들이 없어졌을 건데 맛있으니까 애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두루두루 좋아하시니까 계속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국민 간식이 된 식재료. 남미가 원산지인 이 고구마가 이역만리 부산에 전해진 것은 18세기. 이웃나라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오면서부터였습니다. 부산에서 100길로 1시간 남짓, 제주도보다 가까운 그곳에 국경의 섬 대마도가 있습니다. 부산으로 고구마를 전해준 옛부터 인연이 깊은 도시죠. 대마도는요, 이 아랫섬과 윗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중간지역, 사카라,
착하라고 그 정신부입니다 이게. 이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국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더듬거리시. 나는 그 어머니가 우리가 어머니가 한국인이세요? 예, 예. 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국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고향이 어디셨어요? 나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부시입니다. 네. 교포 이세인 두철 씨의 안내로 찾은 한 농가. 갔을 때가 네. 일본 그 고구마로 만든 로쿠베라는 것이 유명한 데입니다. 고구마 예, 예, 로쿠베라고 그래요? 네. 사이토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대마도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대마도 토박이인 사이토 씨는 대를 이어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 고구마 장인이랍니다. 우리 고구마하고 약간 그 저 당근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 예. 고구마가 언제부터 고구마 요리를 하셨어요? 私は お嫁に来てから おばあちゃんがしてあったのを、亡くなってから受け継いで作ってますので、もうそうですね、30年ぐらい。食糧難になって、さつまいもを保存して食べる工夫を、昔の先人が。斉藤氏댁에는고구마만큼이나반가운곳이또있더군요。아、이게강꼭고노디딜방아네これもずっと昔から使ってる예전부터거리는가깝지만엄연한이국땅에서디딜방아로고구마를빻는풍경을마주하게될줄은상상도못했습니다그리고 지금이야뭐이거정말믹서기로도로로갈아버리면되는데これはね、ね、こんなにしたら生線って言って、これを水につけたら一番最初に線が出るんですよ。대부분이산지라곡식재배가어려웠던대마도에선주식이었던고구마에서전분을얻어밀가루를대신했답니다。これが浸透してしまったら下にこの白いでんぷんですね。고구마전분을발효시킨후경단모양으로빚어자연건조시킨것이대마도만의전통식품센당고입니다発酵させるんですよ。この揚げてさつまいもでできたこれがセンダンゴで対馬ではこれを六兵衛にして면状にして食べる。おいしい？おいしいです。おいしいです。ね。はい。전번에손길이간다고할만큼오랜시간과정성이필요한일입니다그래도이렇게전분간으로만들어놓으면장시간보관해도상할염려가없으니이만큼요긴한식량도없었다죠센당고로는주로국수를해먹는데요면을볶기위해선뜨거운물을넣어익반죽을해줍니다이때반죽을끓는물에넣고데치는것이관건이라네요つなぎがないからさつまいもだけでつなぎがないからさつまいも고구마전분은점성이약해반죽이잘되지않는데요뜨거운물을이용하면은찰기가생긴다고합니다데친반죽은다시으깨서반죽을하는데요그옛날대마도에선국수한그릇을먹기위해이토록진안한과정을거쳤다네요
반죽이 완성되면 강판처럼 생긴 국수틀을 이용해 면을 뽑는데요.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올챙이 국수를 연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끓는 물에 면이 투명해질 때까지 삶아냅니다. 다 익고 나면 찬물에 헹궈주는데요. 이래야 면발이 더 탱탱하고 쫄깃해진다는군요. 昔はね, 家で食べてましたけど, 近頃はもう, だから冠婚葬祭, 法事とか, あの祝い事とか, で、お彼岸とか, お盆とか, やっぱそういう, 季節季節に食べます。 고구마 국수인 로쿠베는 국물도 특별합니다. 로쿠베의 대마도산 토종닭과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넣고 한 시간 가량 우려냅니다. 오이시데스까? 오이시데스. 요구되대마스 다시가. 고명으로 향 짙은 유자와 일본 어묵, 가마복고를 올리고 육수를 부어주면 센당고로 만든 대마도의 전통 별미 로쿠베가 완성됩니다. 고구마 전분으로 빚은 국수 한 그릇과 후식이 차려졌습니다. 이거가 사츠마이모도 실로센ですね。 평생 고구마를 먹어왔지만 이런 음식은 또 난생 처음입니다. 단 음식 안 좋아하는데 이건 단 음식이 좀 다르네요. 예. 맛있습니다. 오이시. 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마도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낸 맛, 그 시간에 지혜가 담긴 성찬이었습니다. 1763년 조선통신사 일행이던 조엄 선생은 대마도에서 자라는 고구마를 보고 조선의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최초로 고구마를 조선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때 만약 조엄 선생이 고구마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한국의 고구마 음식이 있었을까? 네. 대마도의 효자 작물이 우리 땅에 전해질 수 있었던 건 조선시대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덕분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대마도는 일본의 첫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죠. 임진왜란 이후 200여 년 동안 일본을 오갔던 조선통신사는 양국의 문화교류를 꽃피웠던 외교사절단이었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와 일본 사신들을 접대했던 각종 연회는 서로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류했던 한일의 음식을 연구하고 재현하고 있는 조선통신사 음식연구회. 이게 돼지 막창, 창자부위. 일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었대요. 그런데 유난히 이 막창을 즐겼다 하거든요. 어쩌다 편육을 먹지 주로 막창을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 사절단이 머무는 외관이 자리했고 이곳에서도
연애가 벌어졌는데요. 불교 국가라 육식을 금했던 일본 사신들마저도 반했던 음식이 이 부석국이었답니다. 누린내, 예, 그걸 잡아주는 건 무, 대파, 생강이 최고거든요. 예, 막창도 그런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무를 넣고 생강파 넣고 하는 겁니다. 1736년 대마도 외교관이 작성한 문서에도 연해에 올라온 삶은 돼지고기 내장 요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소 척추 속에 있는 등골이에요. 네. 예전에는 소 한 마리 잡으면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소 머리는 편육이나 수육으로 드시고 요 등골만으로도 탕을 끓여서 먹은 적도 있고 그래요. 소의 다양한 부위를 즐겼던 조선인들은 등골전을 비롯해 소 간전, 천엽전 등을 장만해 연회에 오를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온갖 산해진미가 가득해 입을 즐겁게 해준다는 뜻의 열구자타입니다. 소고기의 숭어와 민어, 전복, 해삼, 표고와 각종 전은 물론 견과류까지 그 재료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화로운 음식이었습니다. 외국 사신을 대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융숭한 대접이었습니다. 봉진년이라는 행사 자체가 이제 그 사신들이 부산까지만 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이 많이 행사됐을 때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일본에서 갖고 온 교서 같은 거를 동네 부사한테 전해주고 전달식이 또 우리가 또 이제 결제해주고 이런 행사가 끝나면 받는 상이 봉진년이에요. 네. 일단은 연애하면은 가장 좋은 음식, 그 고을에서 나는 제일 좋은 음식으로 만드는 게 연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당시에는 밀가루, 그다음에 꿀, 참기름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하고 아무나 먹는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봉진년 같은 축하연에 올랐던 아주 귀한 별식이 있습니다. 재료부터가 남달랐던 한과, 다을과입니다. 따뜻한 물에 녹인 꿀물을 밀가루에 섞고 반죽을 합니다. 젖은 보에 싸 얼마간 숙성시킨 반죽은 얇게 민 다음에 한입 크기로 잘라 참기름에 넣고 서서히 튀겨냅니다. 달과가 이게 좀 특별한 음식인 게, 그러니까 밀가루에 꿀물을 타가지고 반죽을 해서 참기름이 튀겨요. 굉장히 옛날에 우리 밀가루하고 참기름은 서역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런 귀한 재료를 가지고 한과를 만든 거라서 아주 좀 맛도 있지만 품격도 있는 그런 한과입니다. 서역에서 온 식재료로 튀겨낸 약과는 그 자체로도 귀하고 맛있지만 다을과를 만들려면 절구에 넣고 빻아야 한다는군요. 찹쌀가루에 물을 붓고 쑨 찹쌀풀에 곱게 빻은 약과 가루를 섞고 다시 한번 반죽을 하는데요. 여간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네요. 이렇게 만든 반죽은 얇게 밀고 그 위에 찹쌀풀을 묻힌 다음 다진 잣을 고루 뿌려줍니다. 일본 사절단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쫀득쫀득하면서도 고소한 조선의 디저트 다을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진달래 화전 또한 일본 외교관이 손꼽은 우리의 별미였다는군요. 당시의 연회상이 재현됐습니다. 얼마나 정성과 모양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이제 이게 전부 조합니까? 조합입니다. 이거는 생화를 놓을 수가 없어요. 생화는 꽃을 그렇죠. 살생의 의미도 있고 맞습니다. 꽃 술에 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상에 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연회상에는 이렇게 예쁘게 오려 이거 문에 문어인데요. 예, 문어를 이렇게 솜씨 있게 예, 오려 가지고 이렇게 또 붙여놓고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예, 그 옛날 요리는 가미가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식재료 자체를 그냥 삶거나 찌거나 굽거나 해가지고 네. 그 자체로 원료 그 자체 예, 그 자체의 맛을 원재료. 즐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여기 요 예 젓갈요 이게 무슨 젓갈입니까? 조개젓 아 조개젓 예. 그 시절은 젓갈을 굉장히 조개젓. 좋아했어요. 아 입맛도 드는 데는 젓갈 이상 없잖아요. 네 300년 전 외관의 연희상을 2019년에 이렇게 보게 되다니 참 이 밥상 하나로 당시에 이제 풍속 또 우리 음식의 뿌리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보다 더 맛있는 역사의 기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 교류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 매년 부산에선 그 행렬을 재현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바다 건너 대마도에서도 매년 8월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가 펼쳐진답니다. 그 축제의 거리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애구치 씨를 만났습니다. 통신사가 この 길을 通るんです. 아, 네. 통신사 맞절이를 그러니까 행사를 일로 걷는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뭐 続いてます. 아, 이거 참 감회가 깊은 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이니까 이게 낯설고 참 두렵기도 했겠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이니까 설레이기도 하고 용기를 내서 통신사들이 아, 왔겠죠. 아, 그 길에 자리한 한 노포. 네,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몇 대째십니까? 아, 저는 5대째입니다. 5대째? 네, 5대째입니다. 대단하게 사업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1887년에 문을 연 이곳은 대마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인데요. 昔 온돌이 ありまして 온돌? 네, 온돌. 우리 우리나라 온돌. 온돌이 ありました. 예. 그래서 その時 온돌을 使いながら 메주를 作っていました. 온돌에다 메주. 戦前から 마산で 공장을 やってましたので その影響は 大きいに あると思います. 그 일본이 메주를 사용하지 않은데 여기는 그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대들보가 있는 메주 쓰는 온돌방. 이 익숙한 풍경은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랍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산에서 계속 간장을 빚은 애구찌 가문의 장인들은 한국의 장문화를 대마도로 가져왔습니다. 메주로 담가 더 깊은 맛이 나는 애구찌만의 간장을 5대째 지켜가고 있죠. 한국의 마산에서 쇼유를 시작했고 で 한국의 やり方の 쇼유의 作り方 で 메주っていうんですか? で それを 技術も 一緒に 持ってきて 対馬で また美味しい 쇼유를 作って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は思われてます. 対馬の 歴史と文化と伝統と受け継いできておりますので、それを代々この後も続けていけ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 132년 전통의 이 간장 속에는 우리의 발효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마도의 간장 명가 애구찌 가문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찾아온 손님이 반갑다며 음식 장만에 나섰는데요. 불 위에 떡하니 돌이 얹어져 있습니다. 고래와 이시야키를 します. 고래대. 이시야키? 이시야키. 이시야키가 뭐예요? 이시야키와 츠시마의 교도 요리인데 네오っていう 지구에 대체 漁師さん, 漁師 요리. 근데 이시와 그 네오에 とれる 세키에 한간っていう 이시なんですね. すごく遠赤外線効果でお魚がふっくら焼けたりとかします。 이시야키의 메인 재료는 제철 생선. 오늘은 방어가 물이 좋다는군요. 쇼유와 미린도 반반 ずつ. 미린을 넣으면 조금 甘くなります. 방어는 애구찌 간장으로 맛을 낸 양념에 재운 뒤 기름을 바른 돌판 위에 올립니다. 옛날 어부들이 생선을 잡아 해변에 있던 돌 위에 구워 먹은 것이 시초였다죠. 이 돌에 있어야만 육즙이 살아있는 대마도의 향토 요리가 만들어진다네요. 牛脂ですね。牛の油。 이번 요리는 달군 팬에 먼저 소의 지방인 우지를 두르고 대파를 넣어 파기름을 내는 것이 비법 중의 비법이라고 하죠. 네기의 아마미도 고노 오니쿠 뭔가 사빠리 고 이타다케루 간지데스. 얇게 썬 소고기를 얹어 구워내는데요. 돌판 구이 이시야끼와는 다른 스키야끼를 만드는 중입니다. 옆에서 일손을 거두는 이 젊은이는 이 집안의 후계자랍니다. 이거는 뭐 모토모토 태어난 때부터 머리 한쪽에 있는 것이라서 별로 놀랄 것도 없고 引き受けるだろうなとは思います。自分なりの覚悟としてやろうと思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田舎ですけど都会にはないその人の優しさ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育ってきたので、とても息子に育ってます。そこが一緒に住んで。 이제 곧 육대로 이어질 애구찌 간장. 그 오래되고 감칠맛 나는 간장 양념에 버섯과 배추, 양파 같은 채소와 구운 두부 등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내면 일본의 전통 요리 스키야키가 완성됩니다. 달달하게 익은 재료들을 날달걀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라 하죠. 안녕하십니까. 아유, 한상 가득 대마도식 손님상이 차려졌습니다. 4대째 아버님, 아 아버님 지금 반갑습니다. 네. 아유, 굉장한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どちらもおもてなしとしていただきますけれども家族で囲むお料理でもあります。 그 옛날 조선 통신사가 왔을 때도 이런 밥상이었을까요? 실제로도 스키야키는 조선 통신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일본 음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부드럽구만요. 간장 맛이 부드러운 건가? 그 마산에서 배워오신 메주루 담그는 거. 그거 들여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에 이 食べ物を引き継いで それを伝統としてまた守り続ける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う。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 한 끼면 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밥상 앞에서만큼은 서로 하나가 되는 참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대마도 북부 히타카치에 자리한 한 식당. 늘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단연 돈짱입니다. 타레가 야사이토 고한도 아테 스고쿠 오이시이 데스. 밥 위에 돼지고기 볶음을 올린 일종의 덮밥인데요. 대마도는 물론 일본 본토에까지 이름을 알린 대표 향토 음식이랍니다. 地元の韓国人のお肉屋さんが最初作って、でそれをなんか自分たちが食べるようにしてたんですけど、それを日本人の日本人にも合うようにしたのがこのトンちゃんですね。 대마도로 이주해온 한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만든 음식. 대마도엔 대를 이어 돈짱을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50년 넘게 돈짱 전유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카무라 씨 부자. 간장과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소스가 이 집만의 비법이라는군요. 今はもう韓国産を使ってます。韓国語や？はい。韓国産の100%使ってます。ああ、もう韓国産が美味しいです。はい。やっぱり韓国産のじゃないと、トンちゃんの味も全然違っています。はい。美味しいですよ。 나카무라 씨 부자는 한국산 고춧가루와 양념의 맛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교포입니다. 대마도 태생이라 한국어는 아득해졌지만 입맛만큼은 영락없는 한국인이랍니다. 아이 되겠다요. 아이. 모토모토 한국의 사람이 투시마에 와서 최초 食べ出したのが 돈짱이라고 가. 돈짱 이때から これを 食べてました. 최초와. 해방 전후 전쟁과 가난을 피해 대마도로 이주한 한인들이 값싼 돼지 내장으로 먹던 것이 돈짱의 시작이었죠. 그토록 궁핍했던 시절, 부산이 고향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숯을 구워 7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고기 한 점 먹이고 싶어 없는 살림에도 돈짱을 해주셨던 어머니.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들은 대마도의 돈짱 장인이 됐습니다. 아빠 その時ね, 오가상가 요크 苦労しましたよ. 他の兄弟と私たち一緒に行っとったからですね, 病院に. だけど最後の言葉って言うてはそうもうあの遠いとこですからね、ここから遠いとこから来てすまないすまないとは言ってました。 어머니가 떠나신 후 그 사이 세상도 맛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돈짱엔 내장이 아닌 고기가 올라가고 양념도 더 달달해졌죠. 그래도 어머니의 손맛만큼은 아들에게 이어져 대마도의 음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小さい時からでも、やっぱり韓国の子供たちはいじめられたりですね、いろいろしとったけど、 しかし私たちは韓国人だというプライドはありました。それ。
아리랑 아리랑 아라하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불꽃이란 시처럼 이 바다를 사이에 둔 두 도시 또한 생각보다 가깝고 다른 듯 닮아 있었습니다.